한미 양국이 FTA 개정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습니다. 우선 가장 관심이 집중됐었던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철강 관세 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면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추가 관세 없이 지난해 수출의 74% 규모의 철강 수출 물량을 확보하게 됩니다. 또한 미국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 기간을 현재 10년에서 추가로 20년 연장하고 안전환경 기준의 유연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